샬롬 우브라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들인 하나님, 사람, 땅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때 발생한 사건과 의미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주목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소 행하신 행동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광야길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신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끄시어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 세상을 판단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반역자요, 죄인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는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흠없고 온전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물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시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셔서 그 길로 걷도록 이끄시는 인도자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눕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건지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무기력하게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앞으로 나아가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하도록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셔서 사람을 자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중 사람만이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마 에노시 키 티스케레누 우베나담 키 티프게데누 바 테카세르 메앗 메 엘로힘 가보드 베하다르 테아트레후 탐실레후 베마세 야데카 콜샤타 타카트 라글라우 존에 바 알라핌 쿨람 깜 바카못 샤다이 지포르 샤마임 우드게이 하얌 오베르 오르콧 야밈.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네라고 반응할 수도 또한 아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람은 겉으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돌이키려 눈물겹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 안 듣는 철부지 아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집 나간 탕자인 나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민과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도나이 아말 아메카스 아니메 아브라함 아샬 아니오세 베 아브라함 하이오 이히에 레고이 가돌 베 아춤 베 니브레후 보 콜 고이 하 아레츠 키 야다팁 레만 아샬 야츠베 엣 바나브 벳 베이토 아하라우 샤무루 데렉 아도나이 라솥 제다카 우 미슈파트 레만 하비 아도나이 알 아브라함 엣 아셸 디퍼 알랍.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만민이 선민인 아브라함을 보고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선민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이며 만민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 만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선민은 만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응답하고 온전히 순종한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성실히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응답하며 동행한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아브라함, 엘리야, 바울 같은 이들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되면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을 만큼 지리적인 장소를 많이 언급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리적 정확성은 성경의 사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동행한 이야기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장소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사를 살펴보면 지리적 환경은 인간 삶의 전반인 의식주, 종교, 정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이 사람의 삶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땅이 가진 특징을 알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본문은 가나안 땅의 특징이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경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성경의 땅은 남북 경계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약 270km, 동서 경계인 해안 평야에서 요단 계곡까지 약 72km에 불과했습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생긴 좁은 땅이지만 다채로운 자연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가나안에는 산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중앙 산지였습니다. 바다와 중앙 산지 사이에 평지라고 불리는 비옥한 쉐펠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광야가 있고 네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 실제로는 호수인 갈릴리, 여메인 사해, 그리고 홍해입니다. 삭막한 광야가 있는가 하면 무성한 숲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작지만 있을 것은 다 있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의 소산지였습니다. 또 다른 가나안 땅의 특징은 사이에 끼어있는 땅입니다. 첫째, 바다와 사막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바다와 사막은 가나안 땅을 보호하는 천연의 방패가 되며 나라들 간의 경계 역할을 합니다. 둘째, 두 문명,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고대 문명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고 강대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나일강의 선물로 불리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화려한 나일강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두 강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란 헬라어는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북쪽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세력 확장을 위해 남쪽 이집트를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땅을 통과합니다.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할 때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을 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평화로웠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셋째, 세 대륙의 교차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한 유럽 대륙, 지중해 동쪽의 아시아 대륙, 남쪽의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두 대륙이 만나는 곳은 여럿 있지만 세 대륙이 만나고 교차하는 곳은 드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땅과 땅을 이어주는 거룩한 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농경문화와 유목문화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농경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입니다. 물을 이용한 농경문화는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그들의 삶의 양식이 축적된 강력한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 물이 부족한 사막지역에서는 유목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물이 충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살기 위해 계속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키웠고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을 찾아 이곳저곳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방황하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오롯이 농사만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곳은 주로 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낼 수 없었고 원주민들이 비옥한 장소들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는 농사를 지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유목을 생계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계에 서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까닭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들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주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글로만 읽었던 본문이 그림으로 그려지며 사건 현장에 직접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땅과 사건의 장소를 알면 우리는 성경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 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